이제 어디 책을 펴면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기본서 10페이지 한번 펴보면 거기 부동산 등기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페이지 한번 펴보시오. 찾았습니까? 페이지 찾기도 힘들어요 처음에.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의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가로 안에 들은 걸 빼고 뜻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것도 이제 읽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진 않지? 지금 뭐라고 썼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다. 이게 뭐냐라고 의의를 봤어. 근데 읽어봤잖아. 근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등기가 뭔가. 우리 젊은 친구 제일 머리가 샤플 것 같아. 안 샤프해? 그럼 등기란 읽어봤는데 무슨 말이 딱 눈 들고 한번 저한테 등기란 읽은 말이 뭐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등기란 뭐가 떠오른 단어 아무거나 아무 단어. 그 여기 계약서라는 말은 없어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을 이게 등기한다. 어떻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 기록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어디다. 그러면 자 등기부라는 곳에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나 관계나 권리관계 이걸 이제 등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야. 그러면 어디서 등기할까? 시장에서 등기할까? 구청에서 등기할까? 학교에 가서 등기할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등기는 자 등기소에서 하겠지. 등기소에서 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과나 등기소한 이름을 가진 곳 등기소에서 어디다 기록해줄까? 어디다가 일기장에 쓸까? 치부첩에 쓸까? 연습장에 쓸까? 등기부라는 곳에 써야 돼. 등기부에 지금 다 전산 등기부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누가 써야 돼? 누가 내가 쓰는 것도 등기부가 누가 해야 돼? 그걸 이제 등기관이야. 등기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등기소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의 등기관이 무엇인가를 써줘야 돼. 뭐 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나 권리관계. 일정한 사실관계. 이게 부동산 표시죠. 그 다음에 일정한 권리관계.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나중에 등기상이라고 그래. 등기상. 등기상. 요 등기상을 어떤 절차에 따라 간다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 즉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등기법이 정한 절차 일정한 절차란 것은 이 부동산 등기법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 등기법 뭐 하는 거다 기록하는 거 이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잖아 기록하는 게 등기상을 등기 기록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가요 이게? 자, 등기 어디서 한다고? 등기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다 쓴다고? 등기부에 쓰는 거야. 누가 써요? 등기관이 써줘. 뭘 써? 등기관이 그날 일기를 쓸까? 친구하고 만날 약속을 쓸까? 등기상을 써야 돼. 거기다 아무거나 써봐야 등기 아니야. 그 등기상을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써주는 거, 기록하는 게 등기다라고 한 거야. 어디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라는 거야. 뭘 기록했어? 등기사항을. 일정한 법에 규정된 사항 아무거나 써가지고 등기 아니야. 등기관 등기부에 지 일기를 써놨어. 그게 등기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자, 뭐 등기가 뭐라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해 주는 게 등기라니까. 그러면 아까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이렇게 법률 행위나 물권의 득실 변경이 있으면 뭘 한다고? 등기래야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등기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등기가 뭐냐? 이렇게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 등기사 기록해 준 게 등기야. 그럼 첫째, 등기부가 뭐냐를 보자. 등기부.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라고 했지만. 그래서 등기부 구성을 한번 보자. 우선 이 등기부는 여러분들이 이건 책에 없는 말 제가 얘기해 주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나중에 1월 달부터 수업 들어갈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 책 가지고 제목 봐 아무리 설명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어느 책 봐도 이런 설명은 사람이 없어. 강의 들어봐도. 그냥 줄줄줄 이것만 떠들고 앉아있어. 그런 등기부 어렵다고 하지. 다 어렵다. 원리를 모를까. 우리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시기로 뭐 한 부분만 만져가지고 이건가 했더니 엉뚱한 말 한단 말. 그럼 또 이거 아니네. 맨날 그런 거 전체를 못 보고 원리를 알고 나면 아 부분 부분 그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채워놓으면 끝나는 건데 전체 내용을 모르고선 일정 것만 공부하고선 이게 등기법이 전부 다냐? 봤더니 전혀 모르는 내용이 또 튀어나오네. 그냥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원리를 알고 딱 원리를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 아 전체적인 원리는 이렇고 그냥 세부적인 절차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만 아 여기서 요 과정에서 요게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만 끼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부터 알아보죠. 지금은 현재 등기부는 다 전산화돼서 전산등기부. 근데 전산등기부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등기부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일까 별개 부동산일까. 민법 시간에 이런 얘기 아직 안 들었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야 서로 다른 부동산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어. 땅 토지. 여기에 집을 짓고 있어. A는 부동산 몇 개 가지고 있어? 땅에 집을 짓고 있어. 토지도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두 개의 부동산이 있어. A가 집을 팔았어. B한테. 그러면 등기를 몇 건 해줘야 돼? 토지도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 건물도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 두 건의 등기를 하는 거야.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이런 일반 건물일 땐 아무 상관이 없어. 일반 건물일 땐. 그런데 뭐도 있다?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즉 구분 건물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구분한 집합 건물의 경우 어떤 특징이 있어?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요거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 왜? 전체를 하나의 관리한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법률도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등기할 때는 이걸 무슨 건물이라고 하냐면 등기법은 구분 건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체를 보면 집합 건물이고 요 하나하나 개별 요거 102호 102호 요 하나 구체적인 걸 자르는 걸 보면 구분 건물이야. 그래서 요 구분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가 요걸 한 동이라고 1동 1동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서 1등기 기록. 즉 등기부를 1동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놔. 그럼 여기도 이게 건물이 하나니까 1동에 대해서 등기부 몇 개? 하나. 여기 하나 한필 토지니까 한필 토지에 등기부 하나.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놔야 돼. 이것을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합 건물에 가면 뭐라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거는 1동에 예를 들어서 한 층에 여기 구분 건물이 10개씩 있어. 이게 30층짜리야. 그럼 1동 안에 몇 개의 구분 건물이 들어갔을까? 300개나 들어갔잖아. 300개. 등기부는 하나만 들어. 예를 든다면. 그래서 구분 건물은 이렇게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써서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예외처럼 보이지만 요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다 등기부 따로따로 또 만들어놔.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를 관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징만 일단 보세요. 자 토지 건물은 뭐라고?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자 등기부는 어떻게 만든다고? 부동산 하나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몇 개? 하나씩 만들어 하나의 등기를 만든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 가면 즉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토지나 건물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요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여기 땅 위에 소유자가 많잖아요. 권리관계가 단순할까 복잡할까? 권리관계가 단순할 것 같아 복잡할 것 같아? 아파트 복잡하잖아요. 여기 이게 만약 요 백일과 요 밑에는 땅 요건 내 거니까 나 혼자 쓰겠다 이럴 수 있어? 얘 혼자 게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 수많은 요것만 300명이 같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 관계가 복잡해지죠. 300명이 공유하고 있단 말 한마디로. 그런데 이 구분 건물에서는 만약 그러면 만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을 원래 했는데 이렇게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구분 건물에 가서도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아주 복잡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만약 여기에 여기 29층에 사는 29층에 2903호 이 소유자는 건물은 자기 건데 토지 지분이 없다면 지분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 299명의 2903호한테 너는 땅에 지분도 없는 사람이니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지? 건물 철거해라? 그러면 알았어 철거할게. 철거했어. 그럼 아파트 구멍이 하나씩 뚫리기 시작하네? 뻥 뚫리고. 이렇게 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럼 다른 사람 여기 구멍 뚫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무너지 못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분 건물에 가면 아파트 같은 예를 이해하시게 여러분 아파트. 아파트 같은데 구분 건물에 가면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요 두 가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일체로 취급한다. 하나의 부동산 하나처럼 취급해버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럼 아파트 팔면 건물을 팔면 토지도 따라다니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비유하면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제 설명 들으면 이해가 제일 잘 돼. 건물을 바늘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요 땅을 실이라고 그래. 실. 실과 바늘 묶어 놨어. 그럼 바늘 갈 때 뭐 간다고? 실 따라다녀. 아파트 100으로 샀어. 아이가 B한테 팔아서 B가 샀어. 그럼 요 바늘 산 사람은 모두 따라왔다고? 실도 따라온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로 취급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일체가 되어서 따로따로 처음 못해. 건물만 따로 팔고 요거 땅만 따로 팔고 이렇게 못해 아파트에서. 이렇게 건물과 일체가 된 요 토지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 집합 건물에 가면 뭐가 있다고 여기 이 대지권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부가 특이한 거야. 그래서 일반 토지 등기부나 일반 건물 등기부는 양식이 같아. 근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좀 특이한 게 나와. 특이한 게. 그 양식을 여러분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는데 등기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무엇인지 기본 원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하나 있다. 부동산이 있어. 건물 예를 든다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약속으로 하는 거야.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도 몇 개다? 하나씩 등기부를 만들다. 자,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자.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구성을 잘 보면 이렇게 약속으로 한 거야. 약속.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약속해놓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 이 집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문패. 이 안에 들어가니까 방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 방, 2번 방. 대문짝에다 크게 문패처럼 하나 써놨어. 그래서 여기 대문 앞에 있는 대문 이 표면에 뭐라고 써놓는가? 이게 이제 구성을 세 가지 나누는 거야.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약속을 했다. 어떻게 약속했다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등기부 갚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A구라고 하고 싶어. 안 돼요. 약속해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이미 6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바꿀 수가 없어. 이게 약속이 돼 있어. 어떻게 됐다고 등기부는? 표제부, 갚구, 을구 이렇게 구성돼 있어. 이걸 한 세트다. 이거 세트로. 이렇게 구성돼 세트. 표제부는 이건 뭐 같아? 여기 문패, 대문짝 같아. 여기는 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건물 구조 다 알아. 여기다 이제 부동산 표시라는 거야.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내용을 부동산 표시는 아까 물리적인 현황이니까 사실관계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건물이 소재, 대지, 집어이나 건물 구조, 종류, 면적. 여기 소재라든가 예를 들면 건물 대지의 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나 건물 종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요 부속 건물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어디다? 표제부에. 그럼 이 건물 넓이 면적을 하려면 어디를 보여야 되겠어? 표제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는 이 밖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딱 만들어졌는데 이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방이 두 개 있더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가 봤어. 1번 방, 2번 방. 1번 방은 우리가 이 안방이 있잖아. 안방이 하나 있고 여기에 사랑방이 하나 있다. 방이 두 개 있어. 이렇게 방을 두 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안방을 뭐라고 한다? 안방을 우리가 이거 갑구라고 그래. 안방은 누가 살을까요? 안방에 주인이 살아. 주인이. 주인이 안방만이면 주인이 살고 있어. 주인. 사랑방은 누가 살아? 사랑방은 일반적으로 누가 가져오는 거야? 사랑방 손님. 손님들이 잠깐 왔다 하는 사랑방이에요. 그러면 안방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이걸 갚고. 사랑방에 하는 걸 뭐라고? 을구. 안방은 누가 살고 있다고? 주인이. 사랑방은 누가 살고 있다고? 손님이. 손님은 잠깐 사랑방에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방은 주인이야. 주인. 주인. 주인은 누구라고? 소유자야. 그러면 이 안방에 대한 뭘 쓰느냐? 여기는 주인에 관련된 거 다 여기다 집어넣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주인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안방에 집어넣어 버려. 어디? 갑구에. 여러분이 이 아파트 소유자가 누굴까 이걸 보려면 등기부 어디를 봐야 돼? 갑구를 열어봐야 돼. 을구는 뭐냐? 을구는 이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 사랑방이니까 이건 손님이 잠깐 왔다가 손님. 이것은 권리관계에서 소유권 이외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 그래서 손님이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권리관계를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준다.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갚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 을구에 기록한다. 그럼 전세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걸 알려면 어디를 보여야 돼? 을구를 보여야 돼. 을구. 그러면 보세요. 이 집주인이 A인데 건물 신축했으면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그래. 그럼 보존등기는 등기부 어디다 쓸까? 등기부 갑구에 이걸 쓰겠지. 갑구에.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집 소유자야. 그럼 소유자면 등기부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건물 소재 집원 구조 종류 면적 다 써주고 요 갑구에 가보니까 주인이라겠지. 그럼 갑구에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겠지. 그럼 을구라는 것은 손님이야. 그러면 손님은 주인이 초대한 사람일까 그냥 지멋대로 들어와서 자고 가는 사람일까? 손님이 초대해 오는 거지. 어떻게 초대하느냐? 만약 B라는 사람 은행에서 자 B라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 자 빌려줬더니 은행에 빌릴 때 그냥 안 빌려주지. 나는 담보로 잡겠다. 부동산을 담보 제공해라. 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공할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네가 돈 줄 때까지 니네 집에 사랑방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게. 그래서 요 울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요 손님 소유자가 초대했지, 돈 빌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돈 줄 때까지 사랑방에 앉아 있어요. 돈을 주면 이제 머물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막 좀 이따 등기 보겠지만 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다 됐어요. 요 표지 쓸 때 여기다 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걸 요걸 표시번호라고 해요. 표시번. 표제번 표자 돌리며 번호를 쓰더라도 뭐라고 한다? 표시번호 1, 2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일자 쓴 걸 주등기라고 그래. 여기에 부동산 내용을 조금 이따 등기 보면서 한번 다 봅시다. 해주고 이제 갑구에 가면은 여기 소유권 보존, 지금 현재 최초로 건물 신축했다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 A 앞으로 소유자가 돼 있어. 이게 갑구 안방이니까 현재 주인이 딱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근데 을구에 가보니까 을구는 사랑방 하나 있지, 손님이 들어와 있어. 돈을 빌리고 얘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금액이 얼마냐? 손님은 이름이 B다 라고 써준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동산이 존재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표제부가 있어야 돼. 그렇죠? 표제부가 존재해. 이건 좀 지우고 만약 자 부동산의 경우는 당연히 여기 자 표제부가 있어. 부동산 그 다음에 주인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가 있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가 있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표제부 갑구가 여기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 했잖아. 근데 왜 주인은 의무적으로 손님을 초대만 해야 돼요? 손님이 없는 집도 있어 없어? 있잖아. 내 건물 지었어. 은행 대출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을구에 아무것도 쓸 일이 없어. 그럼 을구 사랑방 비워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표제부가 있는데 부동산에 우리 집에 주인만 있고 뭐니 없다? 손님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 그러면 을구를 둘 필요는 없어. 을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기본 구조인데 표제부와 갑구 있는 을구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제 자 보세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공시하는 게 등기부니까 표제부가 있어. 그러면 갑구가 없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갑구 없을 것 같죠? 예. 일반적으로 이런 토지나 건물에는 갑구가 없는 등기부는 없어. 그래서 갑구에서 보존등기를 말소하면 갑구가 없어지니까 등기부를 다 폐쇄시켜 없애버려야 돼.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 화재로 철거해버렸어. 그럼 건물이 없어졌잖아. 그럼 등기도 없애야 돼. 부동산 없어졌으니까. 이걸 폐쇄등기부라고 그래. 그런데 이 갑구가 없는 것은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지만 요 구분 건물, 여기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는 거죠. 여기에 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 여기 뭐 있어? 노인정도 있고 관리사무소라는 거 봤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관리사무소도 건물일까 아닐까? 건물이지? 근데 이런 걸 무슨 건물이라고 하던가 이런 걸 관리사무소 같은 걸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 이제 아파트 요 구분 건물에 가면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여기 가면 전유 부분도 있고 전유 부분 이건 아파트 101호 방 이거 하나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공용 부분도 있어. 공용 부분 공용 여러 사람이 공동 쓰는 거니까 공용 부분이 어디냐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있고 이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지금 방금 얘기한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규약을 정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건 뭐다?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것이 뭐냐? 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야. 이것도 건물인데
건물로 등기하려고 봤더니 누구 거다. 이건 특정한 한 사람 게 아니야.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관리사무도 건물이니까 뭐가 나와? 여기 부동산 표시를 해야지. 그렇죠? 등기하려면 건물이니까. 그러면 갑구에서 소유자를 표시해야 돼. 소유자가 몇 명이야? 여기 이거 아파트 이 관리사무 혼자 가지고 있어. 101호?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여기 입주민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정해서? 규약을 정해서 공용부로 만들어 놨어. 그럼 소유자 몇 명이야? 여기 저런 기억나면 이 갑구에 소유자 몇 명 써야 돼? 300명을 써야 돼. 근데 300명 중에 중간에 102호가 팔고 나갔네?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어디 바꿔야 돼? 또 여기 바꿔야 돼. 요 갑구에 소유자 300명 쓰는 거 계속 바꿔야 돼.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오는 거야. 그래서 표제부에다가 이걸 규약상 공용부분하고 써놓고 갑구를 만들지 않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토지 건물에는 일반 토지 건물에는 갑구가 없는 등기부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 가면?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가면 갑구가 없는 등기부도 나온다. 갑구가 없는 등기부 하면 갑구가 없으면 뭐도 없다? 을구도 없어. 왜? 주인이 기록이 안 됐으면 손님도 없는 거야. 주인이 있어야 손님을 초대하는 건데 갑구가 없으면 뭐도 없다? 을구도 없어. 이건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거이고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서는 이건 존재하지 않고 어디서만 나온다? 집 구분 건물. 요 구분 건물에 들어가면 요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규약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노인정 같은 이런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그럼 등기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놔야 돼. 등기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한 세트다? 표제부, 갑구, 을구 한 세트야. 표제부는 뭘 쓴다고? 부동산 표시를 써줘야 돼. 갑구는 뭘 쓴다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줘야 돼. 을구는 뭘 쓴다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돼.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 등기한다든가 또는 저당권 등기한다든가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이거? 을구에 써줘야 돼. 아셨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 양식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자. 어디냐면 여러분들 양식 샘플이 있으니까 봅니다. 책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를 볼까요? 어느 책이나 다 있을 거예요. 54페이지 펴보세요. 다 펴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지? 전산 등기부 기재례. 등기부 등본이나만 지금 안 써요. 등기상 증명서라고 씁니다. 그럼 거기 뭐가 나와서 토지 등기부가 나와 있죠? 네, 토지 등기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 지금 쭉 쓰고 그 밑에 표제부 나와있지? 거기 뭐라고 했어? 토지 표시. 이게 부동산 표시야. 토지면 토지 표시. 거기 보면 번호가 나오고 표시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접수가 나오지? 즉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접수했느냐 접수가 나와. 접수 일자.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 지번이 나오고 토지 지목이 나오고 토지 면적이 나왔죠.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기에 적었다. 이런 이 내용이 원인과 기타 사항을 써놨어. 이게 전부 다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를 썼다는 거야. 거기 1번 쓰고 가로 밑에 여기 표제에 보니까 1번이라고 쓰고 가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 전이라고 써놨네. 전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전이. 전이라고 쓴 게 무슨 말일까요? 아, 전이라는 것은 종전의 카드식 등기부에서 이거 전산 2개월 때 종전 등기부에서 종전 등기부에서 요 1번, 2번 쓰다 이게 전산되면 이게 현재 효력 있는 이게 맨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종전 등기부의 2번이 순 요 2번의 숫자가 여기 1로 왔다는 거야. 전이 종전 카드식 등기부의 표시번호 2가 이게 1로 맨 위로 올라왔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갑구에 보니까 뭐가 나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여기 뭐가 나와? 여기 갑구에 뭐가 나왔다고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이것도 나와지만 소유권 가등기라든가 경매기입 등기도 어디 들어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요. 왜 그럴까요? 경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를 넣겠다.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지. 경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경매일까요? 경매. 부동산을 팔아서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뭔지 받아가겠다. 판다는 건 뭘 파는 거야? 소유권을 파는 거지. 그러니까 경매한다는 건 무엇을 경매하는 거야? 소유권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도 어디로 들어간다고? 갑구로 가야 돼.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갔다고? 갑구에. 갑구에. 그래서 거기 갑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갑구 순위번호. 자, 갑구나 을구부터 뭐가 나와요? 번호를 쓰더라도 여기 갑구나 을구에서는 여기 번호를 쓰더라도 표제부에서는 번호 쓸 때 뭐라고 했다고요? 표시번호. 표제부니까 표자 돌림 표시번호. 근데 갑구는 뭘 쓴다고? 이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뭘 썼다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썼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어떤 거다? 이 두 가지는 권리. 권리관계라 했지? 권리. 권리관계야. 권리관계. 갑구는 사실관계라 했지. 표제부는 사실관계지만 갑구나 을구는 권리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중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럼 권리에는 뭐가 있어? 순위가 있는 거야. 순서가. 알았어요? 전세권과 저당권 누가 순서가 빠르냐? 뭐가 있다고? 순위가 있어.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는 여기다 처음에 번호를 붙일 때 이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한다고? 순위번호. 표지에서는 번호를 붙일 때 무슨 번호 하겠다고? 표시번호. 알았어요? 잘 보세요. 양식을, 등급 양식을 눈으로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갑구의 순위번호 1, 그 가로 전 2라는 것도 종전 카드식 등기부에서 옮겨올 때 종전 카드식 등기부의 순위번호 2번짜리가 전산 등기부에서 1번으로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요. 접수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나왔는데 표제부와 다른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표제부와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른다? 아니야. 날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표제부와 다른 점이 있지. 표제부에는 보니까 접수란에 몇 월 며칠만 나와 있는데 갑구에 가보니까 몇 월 며칠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제 몇 호 있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접수번호라고 그래.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나중에 권리 순서를 따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니까 뭐가 있어? 권리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누가 앞섰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만약 이게 경매로 넘어갔어. 낙찰됐어. 대금을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그래. 그때 순서대로 배당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앞서는 따질 때 뭘 봐야 돼? 이 접수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 접수번호 1번 뒤지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어떤 사람 접수번호 1번 빨라서 돈을 다 받아가. 그래서 접수번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는 뭐기 때문에 권리 순서임으로 뭐가 있다고? 접수번호가 나온다는 거야. 어디엔 없는데? 표제부엔 없는데. 왜? 표제부는 뭐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임으로 권리 순서와 무관하지.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접수 번호가 없어. 예? 아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 번호라고는 지금 보세요. 순위 번호는 앞에 여기 쓴 게 1, 2, 3라고 쓴 걸 이걸 뭐라고? 순위 번호. 요 앞에 있는 요 번호를 순위 번호라고 그러고 이거 요 여기 갑구나 여기 앞에 요걸 순위번호라고 그래요. 이걸. 그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접수란에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 쓰고 여기 제 몇 호라고 쓴 게 있지. 요거 요걸 뭐라고 한다고? 요걸 접수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같은 날 두 건을 동시에 접수했어. 그러면 순서가 뭐가 나온 게 나올 거죠.
2번도 여기 2번도 있고 여기 3번 썼다면 요게 이걸 뭐라고 한다? 순위번호. 이 안에 제 몇 호라고 나왔으면 이건 뭐라고 한다? 접수번호라고 그래. 그러면 갑구에 같은 날 가압류가 하나 들어왔어. 이것도 또 2번이야. 그러면 똑같이 2번과 2번은 순위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뭘 보여야 돼 여기? 접수번호가 여기도 가압 접수번호가 있단 말이야. 이게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아직 얘기도 알아듣지 못해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가지고 따지고 서로 갑구나 을근 접수번호 가지고 권리 순서를 다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등기부 양식을 보면서 무엇이 접수번호가 잘 봐두라고. 여기 이 앞에 쓴 걸 순위번호라고 이 안에 순위번호 여기 앞에 이 맨 앞에 있는 거 순위번호고 여기 접수란 밑에 몇 월 며칠 밑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 제 몇 호? 이걸 접수번호라고 그래. 접수번호. 그리고 등기 원인란에 보면 몇 월 며칠 매매라고 했지? 이게 뭐야? 계약일자야. 매매 계약일자.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쓴 건 계약일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자 계약을 이해하기 쉽게 보세요. 자 계약을 며칠 날이냐? 여기 계약을 2018년 12월 자 오늘 5일 날 오늘 계약했어. 매매 계약. 그럼 계약만 해서 소유권이 안 바뀌었지? 중도금을 12월 20일 날 중도금을 주었어. 12월 30일 날 잔금을 주고 등기서류를 받아다가 이날 접수했어. 접수해서 등 끝나는 게 2019년 1월 4일 날 등기를 다 마쳤어. 완료. 그래서 1월 5일 날 등기필 정보 이걸 다 찾아왔어. 소유자가 바뀐 날이 언제일까? 에? 에? 최종 등기한 날? 요날 바뀐 게 아니고 우리 등기법은 제6조에 가면 제1항 접수시간하고 2 등기 효력 발생 언제 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 규정을 만들어놨어. 자 이렇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생긴다. 접수한 때. 알았어요? 그럼 언제? 12월 30일부로. 만약 31일 날 접수했으면 이 접수한 날. 알았어요? 언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야. 접수하고 안 등기 안 끝났으면 아직 등기 효력이 생긴 게 아니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거야. 즉 계약일자가 아니고 중도금 준자도 아니고 잔금 준 날도 아니고 접수 날짜. 그러니까 그 접수 일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했다고 나왔잖아요. 또 뭐가 들어갔어? 저기 계약일자가 나왔지? 어떤 걸 보니까 등기 원인에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썼다면 그게 무슨 얘기야? 매매 계약일자야. 그게 알았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다 주고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에 효율이 생겼다. 거기는 2월 5일 날 매매 계약했고 2월 19일 날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한 날짜니까 요 날짜에 소유권 변동이 생겼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왔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기 이름일 성명을 자연이라면 성명을 쓰고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 법인 명칭을 쓰겠죠. 그 다음에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썼죠. 요 주민번호가 이게 등기법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그래. 이걸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합니다. 법인도 설립 등기할 때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아. 그 다음에 주소 요 세 가지를 다 현재는 이렇게 거기 인적사항을 쓸 때 소유자 권리자를 쓸 때 권리자 요 권리자를 잘 보시면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이게 뭐라고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요 세 가지를 쓰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여러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등기용 등록번호를 대신했어. 근데 만약에 필리핀에서 왔다든가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아파트를 샀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따로 등기하려면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쓰니까 별 문제를 못 느꼈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의 추장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금덩어리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오피스텔 하나 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면 한글로 이름을 쓰겠지? 그리고 그 밑에 뭘 쓴다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써야 돼. 근데 추장 아들이 내가 무슨 등록번호 있냐 하면 어떻게 돼? 따로 부여받는 거야. 출입국 관리사무소 부여받아야 돼. 알았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해 주는 거야. 등기할 때. 지금 이게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장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있으니까 당연히 당연한 걸 알고 있는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여받아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여기 주소 이 세 가지 쓰게 돼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회사 그다음에 여기 법인 등기용 등록번호 그다음에 본점 소재지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자 순위 번호가 있고 똑같죠 이건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 같이 나와 있어.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몇월 며칠 설정기야 계약 일자가 나와 있고 권리자 기타 사항란을 보니까 뭐 나와서 채권 최고액 이렇게 나왔지 1억 원 한글과 아랍어 숫자로만 씁니다. 거기 숫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채권액이 아니고 뭐라고 썼다고 여기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이다 보니까 여기 일반 저당권이 아니고 뭐라고 설정했다고 근저당. 이 근저당은 포괄적이라는 얘기 근저당 증감 변동한다 근저당. 근저당 이렇게 채권액이라고 안 해. 이 숫자를 1억을 필요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 최고액 이렇게 써. 어떤 사람은 등기부 때 보고 놀래. 나는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았는데 등기변 1억 2천이네요. 왜 올라갔어요? 이렇게지만 이건 근저당에서는 포괄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줘요. 왜냐하면 돈을 이자를 안 갚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집행비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1금융은 20% 정도 올려서 설정을 해버려요. 1억 빌렸는데 1억 2천. 2금융은 한 30% 이상 올려. 1억 3천. 4차 합천 약 2배 올려. 2억 막 이렇게 올려버려.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은 현재 대출받은 금액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 중에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끔 등기법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 난 1억 대출 받았는데 왜 금액이 더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저당권이 아니고 뭐라고? 근저당이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저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채무자 이름이 나오지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고 거기 보면 뭐가 나와 또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등기법상보다 근저당권자가 된 거야. 자 누구야 근저당권자는 한국 이건 없어진 은행이죠. 지금 국민은행 이렇게 이제 통합돼버린 거니까 은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법인이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 지점이 아니라 본점 주소를 쓰고 알았어요? 은행은 뭘 쓴다고? 본점 주소를 쓰고 괄호 안에 지점을 써. 알았어요? 그 주소는 지점 주소가 아니라 본점 주소를 쓰고 괄호 안에 이걸 취급한 지점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점 주소를 쓰고 괄호 안에 어디 지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대전에 있는 국민의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채권자는 뭐라고 하다? 주식회사 국민행 쓰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본점 주소를 쓰고 가로 열고 둔산동 지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나온 토지 등기부나 오른쪽에 일반 건물 등기부 뭐다? 양식이 똑같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토지는 토지 표시가 나왔지만 건물 등기는 뭐가 나와? 건물이 표시가 나오겠지. 왜?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소재 지번과 건물 내역을 다 써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뭐가 나와? 이제 전산천 등기부인데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와. 집합건물 어떤 거? 이거 아파트. 이거 이제 지금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걸 봤잖아. 여기 일반 토지 등기부 이거 봤어. 토지 등기 보셨죠? 건물 등기 봤지?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제부, 토지 표시, 건물이면 건물 표시, 갑구, 소유권 환상,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만 보세요. 요게 요 토지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요거 집합 건물 아파트. 요 집합 건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쓰는데 특징이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온다고 여기 이 토지를 별도로 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건물과 일체로 취급해. 즉 건물과 일체 하나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 온다. 이것은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거기 보면 자, 56페이지 보면 1동 전체의 표제부라고 나오고 오른쪽에 와 보세요. 57페이지에 보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또 나와. 즉 구분 건물 아파트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 표제부가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큰 거니까 잘 이해 안 가니까 줄여서 간단히 그려보면 내가 빌라를 지었어. 여기 빌라. 이것도 구분 등기하면 이게 뭐야? 아파트 같은 똑같은 구분 건물이 돼. 자, 3층짜리 빌라다. 101호, 201호, 301호. 여기 토지도 있고. 그러면 이게 빌라면 구분 등기하게 되면 이게 물리적으로 한 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개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게 한 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1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써야 된다. 1등기 기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맨 위에 1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어. 1동 전체의 표제부는 1동 전부의 이 건물 내역을 다 써줘. 101호 면적, 구조 종류 면적, 201호, 300호 다 면적 다 써줘야 돼. 그리고 이 안에 이 101호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101호. 2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201호. 3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해서 전체를 묶어서 뭐라 온다? 1등기 기록. 알았어요? 자, 전체를 묶어서 뭐라 온다? 1등기 기록이라고 했어.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등기부를 편성할 등기부를 만들 때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즉 등본 뗄 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전체를 다 내줄 필요가 없어. 이게 만약에 101호가 A고 이거 B거 C거야. 그러면 만약 A가 101호의 등기부를 보고 싶다면 자기 것만 보면 되지. 이것만 보면 되지. 여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할 때, 즉 장부 공개, 공개할 때, 공개, 공개한다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시킬 때는 이때는 1등기 기록이 별도로 따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의 등기 기록이란 뭐냐? 1등기 기록이란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1동 전체 표제부에다가 무엇을 합치느냐? 해당 지금 문제가 된 해당 전유 부분에 등기 기록을 묶어서 전유 부분에 등기를 묶어서 1등기 기록 본다. 여기 전유 부분에 등기 기록을 이걸 묶어서 이걸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규칙 30조항이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받을 때 1등기 기록은 뭐라고?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요거에다가 지금 어떤 거? 해당 전유분 등기부를 묶어서 1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상 증명서 발급할 때 이걸 전체를 내줄 필요가 없이 요거 1동 전체는 다 공통이고 그 다음에 101호면 요거 만약 여기 C라는 사람이 난 내 빌라 등기부를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동 전체의 표제부 요거 하고 요 301호 요거 이렇게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급받으면 어떻게 나와? 제일 먼저 1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요 전유 부분이 뭐가 나와? 또 표제부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제부가 몇 개씩 나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여기 갑 굵은 똑같은 거야. 일반 토지 건물하고. 그래서 거기 56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다고? 1동 건물의 표제부가 하나 나오고 57페이지 가면 뭐 나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온 거예요. 표제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온 거야. 여기 1동 전체의 표제부, 요 전유 표제부 두 개 연달아 나왔다. 갑구나 알고는 똑같아.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등기부 구분 건물 다 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제 또 저 여기 떠나서 여기 와 보니까 자, 집합 건물 가 보니까 여기서는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고? 이 땅과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해서 하나로, 일체로. 그래서 뭐 같다고? 바늘과 실처럼 요 토지를 실이라 비유한 거 이걸 바늘에 묶어 놓은 거야. 아파트 팔면 요 토지 권리 따라다니게 만들어 놨어.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등기한 거야. 그럼 거기 보세요. 1동 전체의 표제부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1동 건물이 표시해서 아파트 1동 내역이 1층부터 12층까지 다 나왔죠? 거기 좀 생략했잖아. 옥탑층, 물탱크, 지하, 주차장까지 다 나와있지?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뭐가 나와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뭐냐? 1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땅을 요거 요 토지를 뭐라고 써? 요거를 여기 거기 뭐라고 써? 이거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그래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다 언급해줬지. 이 아파트 깔고 앉은 밑에 땅을 써놓은 거야 이게. 이걸 뭐라고 했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가보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제부에 보니까. 전유분 건물 표시로서 2층 201호의 내용, 즉 철근 콘크리트 주고 면적이 82.38제곱미터다. 즉 201호 면적만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왔어? 대지권 표시. 즉 201호가 이 땅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땅 중에서 일체가 된 지분이 얼마다? 1978.8분의 45.62만큼만 지분이 있다라고 써준 거예요. 즉 전유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얼마인가 이걸 써줬어. 이걸 뭐라고 했다? 대지권 표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합 건물에 가면 이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지금 방금 본 대지권 표시지 거기 1동 전체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앞에다 이렇게 1번이라고 써놔. 1번. 요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앞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 오른쪽 57페이지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전유분 건물 표시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뭐가 나와? 대지권의 표시라고 나와. 대지권의 표시라고 나왔어. 요 앞에다가 2번이라고 써.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묶어서 요걸 묶으면 즉 1번과 2번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즉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것은 요 대지권 등기 건물과 일체가 된 대지권을 어떻게 등기하느냐?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뭘 썼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써줬고 전유분 표시는 뭘 썼다고?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대지권 등기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심각합니다. 토지의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럼 큰일 나잖아 나중에. 그래서 물론 대지권은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소유권 대지권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반값 아파트를 만들려면 임차권을 대지권으로 하면 돼. 국유지를 빌려서 국가가 장기 임대해서 아파트 지어.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지? 뭐만 가진 거야? 토지 사용권만 갖고 건물만 분양한 거야. 그러니까 땅값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뭘 얼마 줄어도 반값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서민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그렇게 해주면 돼. 국가가 땅을 빌려주는 거야. 장기로.
알았어요? 아파서 직회해가지고 서민한테 분양해버려.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땅값이 절반 넘어. 알았습니까?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땅값이 5억이야. 그다음 건물값이 5억이고. 그럼 땅값 국가가 빌려줬어. 그럼 건물값을 10억짜리가 5억 줄어들지? 지방 같은 경우 1억짜리 아파트야. 땅을 국가 5천만 원 빌려줬어. 다. 그럼 건물값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5천만 원 아파트가 나오지? 그럼 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뭐 땅을 사서 건물 져라 이러지 말고 국가가 국유지를 장지를 임대해 줄 테니까 아파트를 줘서 서민들한테 임대 분양해라.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등기부 양식을 봤더니 자 지금은 등기 기본 개념만 설명하는데도 이래.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상을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등기부가 뭐냐 봤더니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더라. 부동산 토지 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등기부, 건물이면 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 그런데 어디 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가니까 뭐라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는데 등기 편성할 때 장부를 공개할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해당 전유분의 등기부 즉 전유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묶어서 1등기로 보다 보니까 아파트 등기를 보니까 표제부 두 개씩 나온다는 거 어떻게 여기 1동 전체의 표제부 하나 여기 전유분 표제부 하나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고 일체로 취급하다 보니까 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인데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여기다 했다는 거예요. 1동 건물이 깔고 앉은 땅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리고 요 전유분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얼마냐 일체가 된 지분 비율이 이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 표시 해가지고 등기를 다 해준 거예요. 어디다 했다고 이것을? 대지권 등기 어디다 했어? 표제부에 했어. 표제부에 1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에. 이해돼요? 잘 그죠? 등기부를 일단 눈으로 봐야 아 등기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만약에 건물을 증축했다 그럼 어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되지. 건물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럼 어디 건물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건물 등기부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등기부 이렇게 적는 게 등기야. 기록하는 게. 그럼 등기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봤어. 봤죠? 이제 이렇게 등기법이 뭘 알려면 등기부가 뭔지 눈으로 봐봐야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 등기상 증명서나 열람 이거 양식을 놓고 아 등기부 이렇게 이런 양식이 돼 있구나를 이해를 해야 여기에 뭘 적는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쉬었고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절차 흐름을 이해해야 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